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요, 한 성구가 한 과에 해당하는 것을 아시고 계실 텐데, 한번 집회 때마다 시간이 좀 빠듯해집니다만 목사님께서 두 개의 과를 여러분 교재에 맞게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로마서 5장 12절 또 19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렇게 제가 로마서 말씀은 봉독해 드리고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같이 읽고 크게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읽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시간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한 번 집회 때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실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로는 복음이 변질되면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크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거울에 비춰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며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두 과를 공부할 텐데요. 한 과는 갈라디아서와 복음, 그 다음에 또 한 과는 로마서와 복음인데, 로마서와 복음 또 갈라디아서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상당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 이런 교환을 좀 이렇게 펴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서를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서요. 자기가 직접 로마로 가서 그 로마서의 내용을 이렇게 설교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니까요, 그는 가는 이제 가던 길이 자꾸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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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는 기다리다가 결국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길을 열어서 그냥 바로 곧장 로마로 갔다면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요, 직접 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 결국은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썼어요. 가서 전할 내용을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는 차선이었어요. 차선. 이게 최선은 뭐였느냐? 직접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직접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하나님이 1번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최차선 2번을 그는 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편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이 창립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와서 직접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여러분 송도 숫자대로 한 권씩 이렇게 보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은요, 차선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제 글을 읽는 것보다 제 설교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차선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최선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로마서 성경이 될 것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1번을 했다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글로 쓰게 했고 그 글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것을 읽고 낭독하고 읽고 낭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만 있어도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일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로마서가 없었으면 구원론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없었으면 복음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요 여기서 원리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유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 것이요, 훨씬 더 유익했죠. 저도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대로 됐다면 시합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시합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비관하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만일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했다면 아마 내가 깡패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좀 아파요. 지금 제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에도 뜻이, 여러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아멘이 안 나오겠지. 하! 이러신 거죠. 맞죠? 예. 네. 그럼 한번 아멘 해봅시다. 시작. 예. 네. 이따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로마서가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여러분 로마서는 뭐냐? 간단하게 로마서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이꼴 복음이에요. 로마서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이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모른다는 것은 로마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 로마서를 몰라. 그 말은요. 여러분, 아, 나는 로마서 모르겠어. 다른 성경은 알겠는데 로마서 모르겠어.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아, 나는 복음을 몰라. 나는 복음을 몰라.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이 뭔가를 알잖아요. 뭔가를 알면요. 그게 참 쉬워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운전 보십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운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각자 자기 대답. 운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다 쉽다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쉬우면 다 쉬워야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합니까? 틀림없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운전은 뭐예요? 어려워요. 제가 운전을 조금 늦게 땄어요. 늦게 땄는데, 면허증을 늦게 땄는데요. 면허증 따기 전에요. 운전한 사람을요, 존경했어요. 얼마나 존경한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옆에를 타는데, 옆에 타고 딱 오는데요. 여러분, 저 옆에서 막 반대편에서 제가 막 오는데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안 부딪혀. 와, 존경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서 운전을, 옆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는 여자가 운전을 해요. 여자가 운전하는데 나는 남자인데도 못한다 그러면요, 엄청난 막, 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운전을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학원에 갔잖아요. 가서 그 조교들 있잖아요.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 진짜 스승처럼 존경했어요. 알고 나보니까, 운전을 내가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더라고. 응? 그렇죠? 지금은요 존경 안 해요. 지금 잘해요. 제가 운전을 잘해요. 한국에서 많이 운전을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딸이 나보고 그래요. 아버지가 운전을 얼마나, 이번에 이제 어디 가면서 우리 아들이 운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운전을 잘한다는 표현을 우리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빠는 아빠보다 운전 못해. 운전은 아빠가 잘하지. 아빠는 졸면서도 하는데 막 그래요. 내가 피곤해서 졸으니까 졸.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잘할 때 눈 감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요 눈 감고도 쳐요. 못 치는 사람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못 쳐요. 그래서 뭘 잘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눈 감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보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아빠는 운전을 너무 잘해. 얼마나 잘한 줄 알아? 눈 감고도 해. 근데 그래서 엄마 눈 감으면 사고 난 말. 아빠는 졸면서 잘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졸면서 운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유머로 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저한테는 운전이 쉬워요. 운전 참 쉬워요. 운전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운전은 어려워요. 운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운전이지만 여러분 저한테는 쉽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운전이 쉽다는 얘기는요, 운전을 잘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물어봐요. 로마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쉬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워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운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가로 열고, 저는 운전 못해요. 그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럴 때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는 복음 잘 몰라요 그래요. 아니 어떤 목사님 저한테 와서 아, 김 목사님 아,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러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나 복음을 잘 몰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인 줄 모르고 막 또 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요 다른 성경은 몰라도 로마서는 쉬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셨나 봐. 로마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워야 돼요. 로마서가 쉽다는 것은 뭐가 쉽다는 거예요? 복음이 쉽다는 것이고, 복음이 쉽다는 것은요, 복음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해한 것은 쉬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된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못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저한테 피아노 쉽냐, 어렵냐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저는요 피아노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세요. 욕하는 건 쉽냐고 물어보세요. 어렵냐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지금 아주 쉬운 일을 지금 안 하려고 지금 참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욕은 쉽다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아멘이 쉬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을 못 하려면 설교해요, 설교. 목사해요, 목사. 목사. 목사님, 아멘 잘 안는 사람은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안수를 줘버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그러면 여러분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두 가지 아주 믿는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그 어떤 신령한 은사 선물입니다. 어떤 신령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 내가 나눠주는 이 선물을 너희가 받으면 어떤 일이 난다는 겁니까? 11절 보십시오. 다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뭐하게? 견고하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선물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복음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이해, 여러분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드니에 올 때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하나 사오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은사 선물을 가지고 간다. 그럴 때 그 선물이 뭐였냐는 거예요. 앞에 단서가 붙어요. 내가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겠다.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겠다. 그 영적인 선물이 뭐냐? 내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말, 내가 지금부터 쓰는 글,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신령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견고하게.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년 믿어도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냐면 여러분은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의 중에서와 같이 뭘 맺게 하려? 열매를. 그래서요 사도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를 들려줘서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뭐였느냐? 믿음을 견고하게 여러분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는 여러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일진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참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로마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것을 낭독하고 읽어줬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졌어요? 견고해지고 그들의 삶에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받은 후 얼마 후에 로마에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처절한 기독교의 핍박, 네루의 핍박이 임했어요. 네루의 핍박이 임했어요. 이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러분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그들은요, 그 네루의 핍박을 뭐 했던 겁니까? 견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루의 핍박이 임하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들려주므로, 복음을 들려주므로 그들의 무엇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여러분 이 네루의 핍박을 통과하고 네루의 핍박을 견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일단 여러분 이렇게 서론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 서론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편지를 쓸 때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논리가 참 정연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설교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오늘 저는 두 가지 걸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겸손, 하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주제를 먼저 얘기해요. 주제를 얘기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겸손을 얘기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제를 이제는 풀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키워드. 로마서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로마서의 키워드 하면요. 그것만 알면 그것이 그 말씀으로 로마서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키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로마서의 키워드, 로마서의 주제가 어디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요.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이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은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는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거에 반대된 자기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면 여러분 이 자기의가 얼마나 여러분 악랄하고 이 자기의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해롭고 여러분 자기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조를 들게 한다는 이 자기의가요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가를 영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 17절에서 여러분 17절에서 주제를 딱 설명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교의 제목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18절서부터 뭘 하냐면 이 주제 자기가 내세운 이 주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18절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쭉 몇 장까지 계속이 되냐면요. 3장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3장 18절까지 계속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주제예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결국은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사도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18절서부터 3장 18절까지 로마서 3장을 할애하면서 바울이 설명한 게 뭐였냐면 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원리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 뭔가를 알려면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복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죄를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것이요 여러분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주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18절까지 죄가 뭐냐 하고 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설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죄를 설명하는 이유 여러분 1장 2장 3장을 죄를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죄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죄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같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1차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해시켜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네가 네 스스로 네 입으로 너는 죄인 것을 고백해야 돼. 네 죄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알아야 돼. 네가 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의 분량만큼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분량은요 비례하는 거예요. 만일 죄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면 복음을 조금 이해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이해하면 그 사람은요 복음을요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탄생된 거예요. 만일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요 복음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에서 자기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편지를 썼다면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많았을 때 가장 기뻤을 때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100년을 믿어도요 나는 내가 죄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의로와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죄성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음이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요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하고 간암 걸린 사람에게 간암 특효하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기는요 감기약 안 먹어도 일주일 걸리면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간암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살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간암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만 먹으면 간암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 하는 이 소식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마치 우리는요 복음을요 무슨 감기약 정도의 소식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 그 죄에 대한 3장 18절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다시 주제로 돌아가요. 그 주제 3장 18절까지 쭉 얘기하고 19절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1장 18절서부터 3장 18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길게 한 이야기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 내가 한 모든 얘기에 결론을 내려주마.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하고 이 결론 여러분 3장 20절에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그 다음에 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 상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마음 상해도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요 복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그제 어제랑 여러분 그제랑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 오늘 새벽에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 저 사람이 와서 왜 저런 얘기할까 그 이해하는 것만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 위에 나타난 한 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요 여러분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깨끗하게 의로워질 수 있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1번 율법을 지켜서.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1번이면 자 근데 여러분 1번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을 제가 좀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일본을 가는 방법이요. 여러분 일본을 가는 방법이 아 일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호주 사시니까 이제 호주 얘기합시다. 일본 얘기하니까요 조금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지 말고 호주. 여러분이 호주를 한국에서 말고 여기서요 이제 한국 가는 방법이라고 합시다. 호주에서 한국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벌써 머리가 돌아가면요 이것도 두 가지니까 이것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하세요. 다시요. 자, 여기서 호주에서 한국을 가는 길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옳죠? 이제 3만 얘기했어.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뭐? 가는 방법이 뭐예요? 에? 1번. 비행기. 대한항공? 그럼 1번은 대한항공, 2번은 아시아나. 그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그러면 베트남 항공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뭉청해가지고 뭐? 비행기. 옳지. 1번 비행기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옳지요. 배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 오는 소리? 나는 지금 와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좋아요. 저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들려요 안 들려요? 제 소리만 들리죠? 예, 좋아요. 자, 우리가 호주에서 한국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하나는 배 타고.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을 가는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놈이 딱 그러더라고요. 헤엄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 놈은요, 아주 바쁜 놈이에요. 지가 좋으려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 가는 방법 그랬어요. 태평양을 헤엄쳐서 갈 수 있어 지가? 그러니까 뭐라 그건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까 일본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중에 혹시 헤엄쳐서 그렇게 얘기할까 봐서 내가 지금 호주라고 그랬어요. 호주에서 한국을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비행기, 하나는 배 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보들보들 떨려 기절해. 그래서 죽어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어. 그러면요 일본으로 가는 방법 1번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이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돼서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 여러분 공황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배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1번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비행기를 못 타요. 이제는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 외에 한 가지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뭘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율법에 비춰보니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1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3장까지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 3장까지 할애한 것이 뭐냐?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너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 너는 비행기 탈 수 있는 실력이 없어.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호주를 갈 수 있고 일본을 갈 수 있고 여러분 미국을 갈 수 있지만 너 자신이 비행기 탈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 이제는 1번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2번밖에 없어. 그래서 2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2번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게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 않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가는 방법. 그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로 가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마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뭐냐면 성경에서 의라는 말의 반대가 불의래요. 불의. 불의.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법정에서 의인을 하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법정에서 법적인 관계에서 꽝꽝꽝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니 누가 그를 참소하리요 그랬던 거예요. 이게 하나가 법적인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가 있어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려주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별명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나님은 목자로, 하나님은 목자로, 하나님은 신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잖아요. 그 또 하나님의 명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목자, 신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어떤 이름으로 왕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 모든 명칭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예요. 상대방 저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신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로 불려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불려진다면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한 단어들이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요즘 이 이상도 쉽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리고 멍하다면 그건요 성령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아버지로 불려지고 목자로 불려지고 왕으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 신랑으로도 불려지고 뭐든지. 근데 하나님이 불려지는 그 모든 호칭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호칭은 전부 다 무슨 용어예요?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관계적 용어, 관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사회적 존재. 하나님은요 관계 하나님이에요. 홀로 혼자가 아니고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은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부를 얘기해 봅시다.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편은 남편의 의무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그래요. 의란 뭐냐? 자기의 의무를 다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를. 근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불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할 때 남편의 의무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만을 사랑하며 다른 여자를 눈길 한번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뭘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순간 그 남편은요 아내한테 불의한 아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의가 없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란 뭐냐?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 이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의무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을 안 하면 매우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각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있어요. 아내도 결혼할 때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가 있고 남편은요 남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해. 그러면요 남편에게 불이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졌다는 것은 뭘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의한 사람, 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의란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나 아내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부부관계를 얘기해 보십시다. 결혼해가지고 서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요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10명을 만나.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죠. 뭘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살림도 안 해요. 애기도 안 돌봐요. 밥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자기 남편 놔두라고 놔두고요. 막 다른 막 남자들하고 막 놀아놨어요. 그러니까 참 불이한 아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내는 그렇게 불의한데도요. 남편은요. 꼬박꼬박 자기 의무를 지켜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남편의 의무를 다 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월급도 다 갖다 주고 아내 생일도 챙기고 그 다음에 처갓집 장모님도 잘 챙기고 장인어른도 챙기고 처남도 챙기고 그리고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약도 사다 주고 그러면요. 남편 아내는 뭐한데? 불의한데. 아내는 불의한데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은 무슨 남편이에요? 의로운 남편. 그걸 의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요, 이 간음한 이 아내와 같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불의한, 여러분 아까 제가 10명의 남자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었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10명이 아니라 한 1000명하고 간음한 거예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고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수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아버지, 신랑, 창조주, 그 다음에 목자로서 당신의 의무를 다 이행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 그러면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났느냐? 이런 의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뭐냐? 복음의 의무를 이행했는데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의무를 이행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뭐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굴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제가 결혼할 때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에게 나는 남편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뭘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아내로서, 이 사람의 아내로서 아내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하고요. 만일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만일 어떤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귀면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깬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의무를 이행하죠.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요 우리는 불의했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요 때가 되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 인간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걸 예수가 복음인데 요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났냐?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뭔 줄 아십니까?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의하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약속을 뭐 했어요?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그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먼저 파기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불의한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모았어요. 지키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1번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다. 믿으시다. 믿을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요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신실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는 계속 불의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하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복음 예수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의 속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냐?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내가 불의하다고 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아내가 바람폈는데도요 월급을 갖다 줘. 아내가 바람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막 돌아가는데도요 여러분, 남편의 의무를 잘 이행해. 퇴근하고 곧장 와. 난다방에 안 들리고. 그게 얼마나 신실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변함없이, 여러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여러분 불의하기 전에, 가늠하기 전이나 후나요, 똑같은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요 아가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들어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그 복음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신실함, 그 다음에 순종, 사랑, 그 다음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은혜예요. 얼마든지 나를 버려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 속에는요 딱 의,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분이, 특별히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실함,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속에는요 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반응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될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같이 신실함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딱 깨닫고 나서요, 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하면요, 그게요 가장 복음에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에 대한 여러분 반응으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는요 감사예요. 그래서 신실함, 순종, 감사는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요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만일 여러분 속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요, 세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요 세 가지를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 세 가지를 이해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은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 속에는 요 세 가지 특징이 들어있고, 그 의 속에 발견한 이 세 가지 특징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실함과 순종과 감사로 표현되고 반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복음은요, 여러분 이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미안하지만 복음과 상관없어요. 저 세 가지가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10명하고 간음을 했는데도 여러분 남편은요 변함없이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여러분을 대하면서 남편의 의무를 잘 하면요,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을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우리 남편은 참 좋으신 사람이야. 참 좋음. 왜냐면요, 내가 나쁠수록 남편의 의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요, 내 죄가 얼마나 흉악무도한가를 알면 알수록요, 그만큼 비례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오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책망한다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기 의만 없으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 보시냐면요, 3번을 보십시다. 문제 3번. 여러분 교재 제가 1번, 2번을 설명한 거예요. 1번, 2번. 제가 계획대로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전하는 이번 과를 9시까지 하고 그 다음 과를 10시까지 해가지고 어제도 10시에 마쳤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9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더니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께 순종한 의미로 두 과를 한 과에 한 시간씩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시 15분 전이니까 15분 동안 3번, 4번을 설명하고 그러면 일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와 복음. 그래서 이번 과는 로마서와 복음, 그 다음 과는 갈라디아서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면,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 번에 다 착 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갈라디아서를 한 방에 딱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죠. 한번 들어가지고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다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수준 맞는 장사예요. 아니면 싫으면 뭐 로마서만 하고 끝내고 가고 그래도 좋고.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3번 얼른 보십시다. 3번. 자, 바울은 그러면 로마서를 뭘 가지고 설명합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키워드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3장 18절까지 죄를 설명합니다. 죄를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3장 나머지를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는 율법으로, 1번으로는 구원받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 그게 뭐냐? 2번이요. 2번이 있다. 2번이 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4장으로 딱 건너갑니다. 4장으로 건너가서 3장의 결론. 여러분 3장까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3장까지, 여러분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아멘. 다시요. 자,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가 뭐라고요? 시작.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뭘로만?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딱 바울이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을 로마서 4장을 가지고 뭘 하냐면 증명을 해요. 증명.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우리는 1번에 실력이 없어. 여러분 2번으로 우리는 의로워져. 여러분 이 명제, 이 결론을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는데, 증거를 대는데, 그 증거를 뭘 가지고 증거를 대느냐? 성경을 가지고 증거를 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로마서 4장 3절. 처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때 성경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지. 왜 신약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흔들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나만큼 높이 손들고 흔들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소리에 우리가 뭐라고 응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다시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3장까지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바울이 자기의 이론, 영적인 복음을 설명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려놓고 이제 그 결론을 증명을 하는데 뭘 흔들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3번을 보세요. 3번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 정답이 뭐예요? 그렇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뭘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복음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의로워지는 법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걸 가지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 없어요? 뭐로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의로워지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랑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의지한다면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요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만큼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만큼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는요 율법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뭘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함에 있어서 첫째는 누구를 가지고 설명하냐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해요. 너희가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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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니?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선언을 든 지가 15장이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에요. 만일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면요 14장에서 아들을 바치고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행위는요 2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장에 이 아들을 바치는 행위는 이것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진 것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1장서부터 3장까지 내린 결론을 4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아브라함을 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뭘 설명하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멘. 뭐라고요? 시작.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15장에서 의로워졌다. 그리고 22장에서 행위가 있어. 행위는 믿음의 열매지. 여러분 그 행위 때문에 믿음이 의로워지고 행위가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4장 4절 6절부터는요 다윗을 가지고 설명해요. 다윗을 가지고는 뭘 설명한 줄 아십니까? 일이 아니라 은혜로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지고는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윗을 가지고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장 11절서부터는요 또 보십시오. 그런즉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이 할례 받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장에 받은 줄 아십니까? 17장에서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건 몇 장에서 의로워졌어요? 10? 성경 안 읽으셨어요? 34년이나 됐으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건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할례를 받은 건 17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5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만일 할례가 조건이라면 여러분 14장에서 할례를 받아야죠. 15장에서 할례 받고 17장에서 의로워져야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워졌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니 후니?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할례 받기 전. 할례 받기 전을 뭐라고 하냐면 무할례시. 그렇게 써요. 다시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무할례시냐? 하고 따져요. 그러면서 할례시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무할례시니라.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뭐 받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뭐 해줬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의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걸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하나는요, 일이 아니라 은혜로. 그 다음에요, 할례 받기 전에. 그래서 할례도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요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해진다는 거예요? 뭘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요, 증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증명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3장까지 내린 복음에 대한 결론을 뭘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설명. 지금 제가 여러분을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하듯이 바울은요, 최근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부흥사경이라고 그래요. 말씀사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성경에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로마서는요, 요 부분만 이해하면요, 로마서는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보통 끝나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18절, 19절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3번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랬어요. 뭘 가지고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자, 3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어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불의한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무를 지켜주셨다.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의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 18절 한번 거기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19절만 먼저 읽읍시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거예요. 1번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된 것 같이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을 또 얘기해요. 2번을 뭐냐면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래요. 예수가 뭐 한 것처럼? 순종했어요. 예수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해줬어요? 의인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번, 2번이에요. 자, 그냥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지금 칠판이 동원됐어요. 요거 혹시.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1번을 설명해요. 1번 된 것 같이, 1번 같이 2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요,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중점이 2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또 이것은요, 너희가 1번을 이해했다면 몇 번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2번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1차적으로 1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번이 그래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 같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1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져야만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든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 안 져도 성경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는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반발해. 왜 우리가 무슨 죄 썼어?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1번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죄를 안 져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져도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 그러면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면 1번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번을 이해한 사람은요, 2번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아담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 하나는 대표설이라 그래요. 대표설. 대표설은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다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은요 내가 불순종한 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대표설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도 우리를 대표해요.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요. 그래서 아담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의 행위를 보고 죄인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요 예수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를 안 졌어. 의야. 그러니까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어요. 그걸 전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표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연대설이라 그래요. 연대설. 여러분 군대에서 연대 책임이죠. 50명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놈만 하면 연대 책임이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가 마지막에는 번호를 안 붙인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50명이 있는데요 49명은 입을 딱 다물었는데 한 놈이 20 그러면요 다시 하고 49명이 똑같이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설이란 뭐냐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만 아멘하면 다 아멘한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설, 연대설. 근데 한 사람만 아멘하면, 근데 한 사람이 안 하면 다 하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그걸 연대 책임이래요. 연대 보증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게 대표설, 연대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해해야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뭐예요? 옳지, 죄인이에요. 일본에서는요,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서는? 이번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서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뭐예요? 의인이에요. 아멘? 다시요. 일본에서는 시작. 아무리 흉악한,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일본에서는 죄인. 그래, 욕 한마디 안 해도 일본에서는 죄인이에요. 이번에서는 막 욕해도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아이고 이번 목사님 왜 이렇게 욕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2번이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사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1번에서는 뭐라고? 1번에서는요 아무리 착한 놈도 죄인. 2번에서는요 아무리 악한 놈도 의인.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안 보고 누구를 보니까? 아담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대표설, 연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좀 잘났다고 막 폼잡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데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나를 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예수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일본에서는 뭔지 아세요? 1번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일본에서는 뭐라고요? 죄인.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일본의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서 1번에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럼 2번도 뭐예요? 뭐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1번도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 2번도 행위와 상관없이 의인.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쌈빡 끝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노마서를 끝났어요. 이번 과를 끝났어요. 이번 과를, 자, 노마서 여러분, 이번 과를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노마서는 뭐예요? 그러면 노마서 여러분, 이번 과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딱 이래요. 예수님과 동일시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다시 예수님과 뭐 하시는? 동일시. 시작. 동일시. 시작. 동일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얼른 한 장을 더 넘깁시다. 이제 갈라디아서 복음. 지금 딱 9시까지 해서 지금 한 과를 마쳤어요. 자, 이제는 이것도요. 할 수만 있으면 10시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10시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한 시간을 10분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분을 한 시간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시간을 10분처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이 도표만 딱 이해하면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전체를 딱 그냥 한 편으로 딱 한 도표로 딱 그려 줄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딱 여러분이 입력을 하세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지금 본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에요. 3장 3절을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한번 그려 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도표를 그리시고요. 이쪽으로다 1번, 그다음에 2번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뭐로 시작했다가 제목이 뭐예요? 3장 3절 거기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 교재 안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교재 안에 여러분 2번에 교재 안에 있죠?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럼 저 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랬어. 그러면 이제는 육체라면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1번일 때는 성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육체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근데 지금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육체,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게 1번이었어요. 그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선교사니까 갈라디아를 떠납니다. 떠나니까요. 누가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변질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번이 돼버린 거예요?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왜? 그 2번을 몇 번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1번으로. 옳죠. 1번으로.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1번은 성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럼 2번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자식 설교 굉장히 길게 할 것 같네. 뭐 2번이에요. 그럴 것도. 아, 저렇게 왜 키가 적어? 그거 2번이에요, 2번. 어, 볼 것도 없어요. 에이, 새끼 왜 자꾸 하면 하라고 그래? 2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저도요, 제가 설교하면서, 아따, 왜 이렇게 하면 안는데 그럼 2번이에요. 아씨! 하면 2번이에요. 그래, 내가요, 처음에 시작할 땐 1번으로 시작했다가, 아멘 안 하면요,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그럼 안 되지! 다시 1번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지금 앉아있으면서, 2시간 앉아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지금 몇 번인가 지금. 그거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질문은 시간이 좀 길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여러분 갈라디아교 성도들은 지금 갈라디아교 성도들은요. 이미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다 설명하고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안 들었으니까 이해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너희가 뭘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지금 육체. 그러면 이때는 1번일 때는 뭐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는 1번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거짓 교사.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가 이쪽으로 찾아왔어요. 그게 2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 일대는요 누가 뭐가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오니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변질된 복음. 그러니까 가짜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이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갈라디아서 4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얼른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4장 13절. 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할 때 지금 1번을 말합니까? 2번을 말합니까? 언제 몇 번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1번이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도표를 놓고 보면 너희가 1번이었을 때 그 말이에요. 너희가 1번이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육체가 약했는데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누구처럼? 천사처럼. 누구처럼? 천사처럼? 그 다음에 예수처럼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1번이었을 때는요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했어요. 그리고요 천사처럼 대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더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14절. 자 15절.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뭐라도 빼어서 눈이라도. 그래서 이쪽에서는요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가시가 안질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몇 번일 때? 1번일 때.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번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울로 하여 그 바울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바울을 예수처럼 그 다음에 천사처럼 그리고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예수 천사 눈 이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그런데 그들이요 육체로 떨어졌어요. 2번으로 내려왔어요. 2번으로 내려와서는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가짜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해요. 그리고 물고 뜯었어요.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사람과 이게 일본에서는요 눈이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울의 눈을 빼려고 했어요. 똑같은 눈이에요. 다시 일본에서는 뭐라고요? 자기 눈을 빼서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근데 일본에서는 바울의 눈을 빼려. 근데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나 바울을 공격하며 바울을 싸웠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렇지? 똑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이 눈을 빼주려고 한 사람이나 싸우고 공격한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1번이었을 때 바울과 2번이었을 때 바울이 변질돼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았고 그들을 대하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지배를 받느냐 그 차이. 여기서 육체라는 건 육신이에요. 육신. 타락한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죄성 육신은요 우리가 구원 받아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 속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일본이었어요. 일본. 일본. 근데 그들이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이었던 그들이 2번으로 전체 이렇게 몰려온 넘어온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해 가지고 이들을 다시 몇 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뭘 보낸 거예요? 편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너희가 일본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4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세요.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너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수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시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저 좀 보십시오. 제가 다시를 설명할게요. 제가 올해 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35주년에 온다면 그것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 왔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온 거예요. 처음 온 것은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했다 그 말은요. 일본 바울이 옛날에 갈라디아교 성도들을요 했었다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일 때. 그러다가 여러분 2번으로 그들이 넘어오니까 여러분 주님 닮는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일본이었어. 근데 너희가 2번으로 돌아와서 주님 닮는 일이 중단이 됐어. 내가 이제 다시 너희를 일본으로 옮겨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으려면 어디에 있어야만 주님을 닮아요? 일본에. 여러분, 여러분이 2번에서 100년을 지나보세요. 주님 닮아. 여러분 이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의 특징은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여러분 사람이 주님을 닮으려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면 성령이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주님을 안 닮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가도요. 목사 한 사람 딱 바뀌면요.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좋았던 교회도요. 목사 한 사람이 딱 바뀌면요. 엉망진창돼요. 근데 목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목사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바울과 거짓 교사에 의해서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쪽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역사하여 성도들을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누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역사했어? 성령이 역사해서 성도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 닮은 사람.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거짓 교사가 변질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역사하더라 안 하더라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안 하니까요 시간이 가도 주님을 닮아 안 닮아? 안 닮아. 그것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역사가 반복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같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요 징그럽게 이번에 삶을 살던 사람도요 똑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목사 한 사람이 딱 가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회개하고 주님 닮아요. 반대로요 30년 40년 50년 제자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도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말씀해서 복음에서 떠나고 다른 이상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싸워요. 이분으로 와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요 진짜 복음이면요 성도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왜 성도를 변화시키냐? 목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주님 닮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요 변질되잖아요. 100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우리가 2번에 있잖아요. 거기서 100년, 1000년 가봐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25년 동안 제가 목사들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에 관한 한 전문가예요. 제가 다른 건 무식해요. 진짜 다른 건 내고요. 그러나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연구했어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관한 한 제가요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마음 열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면 좀 여러분 제가 다 지금 성경을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 복음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중요해요. 이 도표를요,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안 좋았습니까? 우리 그 교안을 조금 한번 보세요. 교안을 조금 보세요. 교제를 조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요, 여러분 2번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3번에도 했어요. 3번에도 했는데 3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바울과 거짓교사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거짓교사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3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의 동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동기, 그러니까 사역의 동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이 도표는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믿고 제가 지웁니다. 지우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교사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첫째는요, 1번 차이가 있었는데 동기의 차이가 있었어요. 사역의 동기. 근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어요? 성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수고한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사역의 동기가 성도를 위했어요.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한다는 것은요, 성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적이에요. 성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이용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의 동기. 근데 거짓교사는 사역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4장 17절을 보십시오. 4장 17절. 그들이, 거기 성경구절, 두 번째 성경구절. 그들이 할 때 그들은 거짓교사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뭘 냈다고 그랬어요? 열심. 그 열심, 여러분 보세요. 거짓교사들도 목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짓교사도 무엇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 하나만 가지고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저 새벽 4시에요 시장바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어요. 거짓교사들도 열심히,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조금만 아프면 막 심방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무슨 뜻이 아니요? 좋은 뜻이 아니요? 이 말은요, 동기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교사는요, 1차적으로 동기가 타락했어요. 사역의 동기가 변질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 시켜? 이간시켜! 너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하여금, 누구에 대하여? 그들,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교사. 그러니까 거짓교사는요,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했다. 바울은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주님을 누구 닮은 사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 닮은 사람으로 열심을 냈는데, 거짓교사는 누구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자기 사람, 자기를 다르게 하려. 그러니까 열심히 신방을 갔는데 자기 사람 만들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거짓교사.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과 거짓교사의 1번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의 동기가 차이가 있었어요.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그러면 거짓교사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옳지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자기가 목적이 되면 남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를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어요. 거짓교사는요, 성도를 이용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용한 거짓교사도 겉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열심, 열심, 열심.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진짜 교사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거짓교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우리 주님이 보시는 타락의 기준은요, 동기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보다 나는 왜 그 일을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저 솔직히 여기 부흥이 올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는 내가 왜 시드니 가는가? 시드니를 왜 가요? 왜? 구경이요? 저 시드니 10번 이상 왔어요. 오늘 목사님 한 시간 반이나 끌고 저까지 갔는데요. 옛날에 다 몇 번 갔던데요. 그래도요 따라갔어요. 왜 따라간 줄 아십니까? 가고 오면서 목사님과 교제하려. 그 옛날에 그 사진 몇 번 다 찍었어요. 네, 또 찍었어요. 거기. 저쪽에서 저쪽 보면 등대 보이는 데 있잖아요. 봄빛이 배우고 이렇게 봤어요. 몇 번 올 때마다 거기 데려가더라고 사람. 근데 보니까 거기 데려가니까요 좋은 거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하나 돈 쓸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데려간 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요 따라갔다니까 졸면서도. 왜? 교제하고 있어. 교제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요 시드니를 여러분 무슨 뭐 여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한국에서도 바쁜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기 오면요 내가 한국에서 세 번 내지 네 번 부흥이 할 거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제가 이 목사님이 참 그래도 나를 불러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러준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34주년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딱 1번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부를까? 어떤 놈을 부를까? 그래요. 속으로 누구를 부를까? 그러면요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모든 목사는 후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후보 중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요 김덕신이가 왔다는 거예요. 김덕신이가요 조용기 목사님을 제끼고 온 거예요. 최소한 2015년도는요 제가 1등이에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불러줬다. 그래서요 그렇게 피곤하고 뭐해도요 교제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1등이라니까요. 제가 뉴저지에 몇 년 전에 부흥회 갔어요. 갔을 때요 빌그램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뉴욕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서 했어요. 근데 딱 똑같은 토요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그램 목사 은퇴 설교하는 데로 갔어요. 우리는요 많이 안 왔어요. 그래도 내가요 빌그램하고 맞짱 떴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로 졌어. 그러나 지고 이기고를 떠나세요. 어떤 목사가 감히 빌리그램하고 맞짱 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떴다니까요. 똑같은 날 토요일 7시 반 조금 졌어요. 조금 졌어. 여러분 제가요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 좀 와주세요 그러면요 저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나를 부르려면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를 생각했구나. 생각한 게 사랑이고. 더군다나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 통합층 목사 통합층 자존심 엄청 셉니다. 더군다나 광나루 장신 나온 사람은요. 아주 그 죄성이 자존심의 죄성이 극을 달했거든요. 그 거기 나온 사람 나보다 옛날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아 옛날에 거기 나오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자기 데려갔다고 그래요.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침침한 침내교 목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중에 틀림없이 목사님 왜 우리 교단 목사 안 부르고 그런 사람도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저기 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은혜가 별로 안 되던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불렀단 말이에요. 고맙죠. 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요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대접하고 제가요 1000번 넘게 집회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라면 먹든 소고기 먹든 배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배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뭘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요 조금 수만 있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랑 같이 가자. 그래서 목사님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모님 격려도 좀 하고 같이 친구하고. 친구하면 내가 손해예요. 내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었는데 손해지. 그래도 친구하자. 친구하자. 그럼 내가 김 목사님, 이 목사님께 친구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아이 무슨 친구입니까? 형님 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을 안 해요. 물론 뭐 갈 때 하겠지. 갈 때. 갈 때 하겠지. 끝까지 친구하자 하려고 그래. 언제 그 말 하나. 언제 그 말. 친구합시다. 네? 친구합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역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1차 거짓 교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십시오. 두 번째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 그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하려 함이라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와 그러나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의 결정적인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의 차이예요. 자랑의 차이. 하나는 사역의 동기의 차이.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랑의 차이. 하나는 자기를 자랑해요. 육체를. 그래서요. 거짓 교사는요. 자기를 자랑해요. 바울은요. 예수를 자랑해요. 나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요. 자랑의 차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 4번에 넘어가세요. 4번 넘어가서 4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뭘 전한다면 할례를 전 거다 줄 좀 치세요. 할례를 전한다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뭘 받으리요?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는 뭘 전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이 무슨 얘긴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할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례 의식은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 받으려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그러면 유대인이 되면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유대인이 해야 될 모든 의무사항도 다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구원 받으려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바울이 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한테. 근데 바울이 유대인 할례를 전하고 유대인이 되라고 이방인에게 말했다면 바울은요 박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제가 제 말로 이어갈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바꿨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변질했다면 이 고생 안 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내 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려? 박해를 면하려. 그래서요 진짜 거사와 거짓 교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고난에 대한 자세예요. 고난에 대한 자세. 잘 들으세요. 고난에 대한 자세. 여러분 진짜 교사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래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이 어려움 없었을 거야. 바울은 많이 알았어요. 자기가요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사는가를요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설교 하나만 바꾸면요 여러분 만 명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안 바꿨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망했으면 망했지.
내 평생에 내가 열 명만 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나 설교 타협하지 않아. 이게 바울이에요.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나 인기 있었을 거야.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나 성공했을 거야.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사람들이 나 굉장히 존경했을 거야. 그런데 나 그 모든 것 다 포기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 설교 안 바꾸겠다. 복음 변질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요 징그러울 정도로 영적인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는요 여러분 쉽게 해서 간단하게 나 목에 칼이 돌아도 나 복음 변질 안 해 그 말이에요. 나 여기서 나 쫓겨나도 좋아. 나 변질 안 해. 나 설교 안 받고. 당신들이 나에게 설교를 바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나 그렇지 않아. 나 목회 못했으면 못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할 거야. 하고 바울이요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저는요 거룩한 성깔이라고. 이 바울의 이런 거룩한 성깔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덕을 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깨끗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때 변질했으면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요.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그리고 바울이 없었으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되고 그 기독교가 유대교를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무너뜨렸어요. 그 바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 제가요 이 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가짜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바울은 자 그래서 사역의 동기 그 다음에 여러분 자랑 그리고 고난 요 세 가지가요 진짜 교사와 거짓 교사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되면요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저를 좀 보세요. 복음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교회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잘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변질됐습니까? 거짓 교사. 여러분 지금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변질됩니까? 성도 때문에 변질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 교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 이것은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장로님이에요. 아니면 권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부역장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변질되면요.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이 함께 변질되는 거예요. 함께. 제가요. 25년 동안 내 모든 사역을 다 때려치고 내가 목사님한테 사역, 목사님의 사역, 목사님을 가르친 일에 내가 목숨을 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 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해요. 그 다음에 목사 한 사람이 돌아오면요. 이건요.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이것보다도 수심 맞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변질은요 여러분 성도의 변질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변질, 거짓 교사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이 변질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요 다른 모든 약점은요 여러분 용납해 주셔야 돼요. 다른 모든 조건이 있어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하면요 다른 모든 장점은요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한 사람 여러분 바울도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을 공격도 했잖아요. 근데도 바울 하나님의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이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자의 타락을요, 여러분이 부추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질된 설교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은혜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죄성은요, 은혜와 복음을 싫어해요.
여러분 타락한 죄성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무참하게 무력화시켜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격이 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100억을 가지고 재산이 있는 목사님, 저 성도가 나한테 따고 가서, 아이고 목사님 책 만들었습니까? 얼마예요? 막 제가 사겠습니다. 만 원이에요. 천만 원 주겠습니다.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돈 있다고 폼 잡는 거예요. 그 내가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간단해요. 선물로 줄게요. 그래서요. 선물로 줘버려요. 돈 안 받고. 그러면요. 만 원짜리 선물이 100억을 무력화시키고 내가 이걸 가지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근데 공짜입니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은혜 복음 은혜는요 여러분이 폼 잡는 것을요 다 박살내버려요. 좋은 학교 나왔다, 공부 많이 했다, 똑똑하다, 오래 다녔다, 나는 행위가 있다 하는 것을요 공짜야. 그래서 저쪽에서 아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공짜야. 이만큼 공부했으면 되지 잘났잖아요. 공짜야. 그러니까요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안 알아줘. 그러니까요 기분이 나. 그래서요 죄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요 자존심으로 난다. 이 자존심을 건들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무시했다 그래요. 여러분 무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공짜야 그럴 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100억 있어도 겸손한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것이요. 100억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요. 이것이 200억짜리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 그래요. 돈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천만 원 주면 되잖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지면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요. 바짝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는 기분 나쁘다. 왜 선물이? 차라리 내가 돈 주면 더 좋은데. 돈 주면 그래서 희한해요. 여러분 복음 은혜 선물 복음 은혜 선물 이런 얘기면 이게 다 좋은 얘기니까요. 다 할렐루야하고 막 받고 막 흔들고 막 감사하고 막 난리 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요 씁쓸해요. 왜? 은혜 선물 복음 하니까요. 이건요 몇 년 나왔네, 헌금 얼마나 했네, 개척 멤버네, 우리 교회 희생했네, 창립 멤버네 하는 걸 다 무시하거든. 다 무시하고. 직분도 무시하거든. 그러니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해들이 되십니까? 아니 뭐 다 자존심 세우는 것 같아 지금. 아니 선물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이요 잘 보세요. 이 선물이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선물이고 공짜니까요 다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정확하게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설교했어요. 다 은혜를 받는데요 한 사람이 상처를 삐졌어요. 너무 유치하게 삐졌어요. 그러면요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삐진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준 거예요. 삐진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알아줍니까? 복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교회를 세워주러 왔는데 삐져서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목사 중에 최고의 용성을 가진 목사예요. 나보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것도 반응이죠. 그랬어요. 그것도 설교에 대한 반응이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꼬꾸라졌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이 날라왔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찬송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최고로 설교를 잘했습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못했나요? 아니에요. 설교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그 저는 여러분 휴적구를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러나요. 저보러 보라면 이래요. 목사님 잘못하면요 제가요 설교 와가지고요 볼도 안 던지고 회개도 안 해. 그러면요 은혜도 안 받고 삐지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설교를 하면요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삐질 사람 삐져야 돼요. 이것은요 제가 설교를 함으로 각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책임 아닙니다 그랬어요. 만일 목사님 책임이라면 다 삐져야 돼. 근데 다 은혜 받고 한 사람만 그랬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설교가 전해지게. 근데 설교가 전해짐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성경에 그런 예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 욥과 욥의 아내는요 신앙이 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고난이 막상 딱 오니까 욥과 욥의 아내의 신앙의 차이가 드러났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랬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욥하고 욥의 아내가 신앙이 똑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고난이 막상 딱 오니까 차이가 드러났어요. 정확하게 차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런 부흥회가 매우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같은 이런 부흥회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와서요 다음에 안 오더라도 진짜 설교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요 진짜 설교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요 내 현주소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대학교 고등학교를 3류 나왔어도요 마지막 최종 학위가 하버드 대학이면요 학력이 하버드예요. 고등학교 3류 나왔고 대학교 3류 나왔어도요 하버드 대학원을 나왔으면요 최종 학력이 여러분의 학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의 영적 학위예요.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마무리를. 그래서 성경은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의인으로 봐요. 그러면 흉악한 죄인,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회개하면 현재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어도요 지금 엉망진창이면요 지금 모습을 하나님은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지금 모습이요 지금 마지막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최종 영적인 학위예요 학력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앞에 가면요 그런 얘기 여러분 젊었을 때 좀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마무리를 잘하세요. 마무리를 잘하세요. 제가 부산에 120년 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첫날 가니까요 창로대 한 30명 저를 접대하더라고요. 강사 접대한다고. 설교를 안 들어보고 처음 제 인상을 보면요 일단 목사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세 번째 와도요 아직도 이렇게 좀 힘주는 분이 계신데 그게 처음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떼거리들이 모였어요. 나를 접대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붙이고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호호 나 데리고 농담하고 따먹고 막 매일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수요일까지는 내가 설교할 거니까. 나를 접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마치 기분학상으로 왕따당한 것 같고 막 농담하고 저러고 막 그냥 막 거기에 더군다나요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60, 70 막 다 드신 분들인데요 다들 빌딩 100억 200억짜리 빌딩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당당하고 부자니까요 어찌 큰소리 치고. 가난하고 70 먹으면 힘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빌딩 100억짜리 가진 70은 사람은요 당당해요. 막 젊은 사람 같아요. 벌써 알아요 얼굴에. 설교를 차근차근 했어요.
이런 설교를요 완세트 11번을 해요. 2시간씩. 한국은요 새벽 아침 저녁 새벽 아침 저녁 그리고 돈 있고 시간 나니까 예배 다 참석하잖아요. 직장 안 가고. 그러니까요 새벽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여러분은요 막 1시간 반만 해도 길다고 하는데 막 2시간씩 그 다음에 10번 11번 세트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11세트 잘근. 그러니까요 한 편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니까요 나중에 그 장로님들이 한 2, 30명 되는 장로님들이 얼굴이 하얘져. 얼굴이 하얘져.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내가 그 교회 부흥에 간다니까요. 그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힘든 교회인데 힘든 교회인데 5년 이상 버틴 목사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데 오면 제가 인파이터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막 떠올라요. 좋다 한번 맞짱 뜨자 한번 하자.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전하겠다. 자, 그러니까요 장로님들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나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장로님들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를 더 삽니까? 마무리를 좀 잘하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하세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들이 진짜 회개를 해요. 그렇게 겸손해져. 복음 앞에 겸손해져. 복음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요 혹시 이런 설교 몇 번 더 들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내년 35주년 창립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설사요 설사 내년에 또 온다 해도요 어떤 목사가요 솔직히 이런 위험 부담 안고 이런 설교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달콤하게 하는 설교 얼마나 많은데 참 교회가 훌륭하네요. 얼굴들이 다 때깔도 좋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이고 여러분 참 훌륭하고 성가대도 훌륭하고 우리 목사님도 미남이시고 장로님들도 얼굴이 다 빛나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 참 많이 받으셨네. 여러분처럼 훌륭한 교회 나 본 적이 없어. 다 뻥이야. 다 립서비스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근데 설교는요 양날의 칼이에요. 여러분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쳐요. 나도 내 설교가 괴로워요.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폼 잡고 싶고. 근데요 그 칼이 나도 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제목이 그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죽었다 깨나도 주님 안 닮아요. 복음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겉만 바꿔요. 그것을 바리새인 위선자라고 해요. 여러분의 속은 여러분이 할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역사하네요. 아멘?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 오늘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아까 뭐예요? 바울과 복음과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연대설, 대표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으로 가면 인사합시다. 자,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예. 복음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예. 아멘. 예. 우리 자, 이렇게 합시다. 인생 잘 마무리합시다. 시작. 인생 잘 마무리합시다. 예. 자, 이렇게 합시다. 최종 학력이 내 학입니다. 시작. 최종 학력이 내 학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주님 닮지를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싸나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변질됐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1번이지만 2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내가 오늘 2번이지만 회개하면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지배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복음이 변질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자랑하며 육체의 지배를 받았을 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렇게 놀라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시드니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목사님을 바울처럼 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바울처럼 써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락강단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